하루하루 문숙. 아까 했던 두릅 있잖아요. 이 두릅을 데쳐볼게요. 정말 저는 이런 걸 볼 때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먹거리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저에게 이런 새순을 자연이 준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누가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기운이 바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얼마나 그 고마움과 나의 그 마음이 여기 내 손을 통해서 나오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자, 물을 펄펄 끓는 데다가 데쳐서 여기 좀 빳빳하니까 내 생각엔 조금 익듯이 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이거 뚜껑 이렇게 반만 덮어놓을게요. 이게 너무너무 잘 데쳐졌어요. 그래서 한번 꺼내볼게요. 전 사실 산나물이 전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나물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이렇게 맛있게 나오고 그러니까 즐겁고 기뻐요. 이거를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초고추장에다가 하신다고 그러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아까처럼 드레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뜯어서 와 이거를 초고추장을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 자연식에서는 초고추장 그 고추장 같은 거를 많이 안 써요. 그게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춧가루 많이 들어있는 건 야행성 식품이라 그래서 조금 피하거든요. 특히 치유식에서는 그 고춧가루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약간의 간장으로 아까처럼 이번에는 여기다 그냥 드레싱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화산소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간장 조금만 넣을게요. 저는 그 수제 진간장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이것도 냄새, 맛만 풍기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걸로 간을 하는 것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이거는 맛만 내기 위해서 약간의 간장을 넣고 참기름도 아주 약간 그 냄새만 나게 하고 여기다가 마늘 조금 넣어볼까요? 한번 반쪽 정도 넣어볼게요. 넣어서 묻혀서 이 두릅은 향이 우선 너무 좋아서 이미 대강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간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간장 무침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여기 두릅에서 나는 향이 있어서 오히려 간장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깨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릅 무쳐봤습니다. 이야. 생각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약간만 살짝 올려서 이래서 두릅 무침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상큼하게 레몬이 들어갔고요. 하나는 레몬을 넣지 않아 봤습니다. 레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후에다 살짝 뿌려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 드셔도 괜찮지만 이런 샐러드인 경우에는 꼭 밥하고 같이 드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마실 때라든가 간식 뭐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뭐 그냥 곡물 크래커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거 하나랑 드셔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그 시장에서 우리 그 재미있게 샀던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약간 하나는 에싯 하나는 노 에싯 그렇게 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서 산나물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방식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톤을 낮추어서 양념의 톤을 낮춘 그런 샐러드입니다. 봄날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산나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시면서 건강한 봄날, 마지막 봄날들이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톡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oh, that great surprise. 아, 감사합니다. 어, 내가 이번 달에 생일이에요. 어, 나 스타일이야 또 이렇게 소박하게 케이크를. 와, 감사합니다. 네. 저 빼고, 흙 묻은 손으로. 아, 비건 케이크야? 비건 쑥 케이크. 쑥? 와. 아, 쑥.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와, 진짜. 한 조각씩 다 먹자, 이거를. 와.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네. 공모를 했었어요. 아, 그 깍두기를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 은영대가 만드는 깍두기가 사실 네.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나 깍두기 이런 걸 해요. 네네. 전통적인 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그 이름을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네. 스태프하고 같이 이제 네. 회의를 해서 네. 뽑은 게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선물 보내주신 아, 거예요. 네. 근데 그 선물이 이제 저의 책 중에서 한 권을 한 권씩 보내드릴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네. 이름이 네. 하루 깍두기입니다. 오, 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루 깍두기. 하루 깍두기. 네네. 그래서 저가 만든 김치에도 전번에도 김치를 네네. 만든 게 있거든요. 또 하루 김치면 됩니다. 하루 김치. 하루, 김치, 하루 깍두기. 하루 깍두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루 깍두기, 하루 김치. 네. 그래서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세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 그 세 분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데 네. 정대춘님. 정대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미 안 네. 그다음에 키친 컴피덴셜 님. 네, 키친 컴피덴셜 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에게 저희 책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